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천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를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삼성전자만 그냥 뭐 줄기차게 제가 떠들어 댔고, 삼성 사랑은 우리 천혜장보다 더큰 사람이 있을 겁니까? 저보다 삼성 더 사랑하고 더 좋아하고 삼성에 대해서 방송 많이 한 사람이 좀 나와보라고 하세요. 없을 겁니다. 저 이때까지 삼성전자 진짜 좋아했어요. 진심으로. 저는 변심 안 합니다. 저는 뭔가 하나 딱 꽂히면은 계속 가요. 저는 계속 그것만 갑니다. 뭐 삼성뿐이 아니라 뭐 좋아하면 계속 그 사람만 합니다. 아니다 싶으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닌 거는 아닌 거야. 알겠죠? 그리고 뭐든지 약간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 돼. 순수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있어야지 이렇게 되는 거지. 순수한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알겠죠? 저는 그런 게 중요하다면. 우리 남녀 간의 사랑도 같잖아. 이게 뭔가 순수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진심으로 뭐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는데, 뭐 이것저것 따지고 뭐하고 하면은, 곧바로 오래 못 가더라고. 다 깨지고, 응? 금이 갑니다. 알겠죠? 혹시 뭐 젊은 남녀들 있으면 제 영상을 들으면 잘 깨우치게 합니다. 응?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간에 진짜 진심으로 좋아하시고 그렇게 잘해야 돼.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실천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 말과 행동이 따로따로 노니까 안 되는 거야. 오래 못 가고 계속 깨지고 갈라지고 뭐 이혼하고 그런 것 같은데, 그게 뭐 나쁜 건 아니에요. 뭐 서로 마음 안 맞으면 갈라서는 건데, 그래도 이왕이면 좋아하는 사람이면 계속 꾸준하게 서로 노력하면서 같이 사랑해주고 도와주고 협력해주고, 응? 그래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이게 만약에 좋아하는 종목이 있으면 그 종목에 대해서 계속 팝니다. 하나라도 알아보고 들어보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소식도 보고. 우리가 뭐 차트를 가지고 뭐 이러쿵저러쿵 막 분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게 맞더라냐? 이게 사실 안 맞아. 이 차트 분석해 가지고 주식도 성공했던 사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전문가들 중에 뛰어난 사람들 중에 성공한 사람 없어. 없습니다. 그 뛰어난 우리 과학자 뉴턴도 개박살 났잖아. 주식 투자해가지고 쪽박 찼잖아요. 없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주식 투자가 힘들다는 거예요. 뭐 공부 잘하는 박사들, 교수들 입만 뭐 그렇게 떠들어 대지 뭐 아무도 없잖아. 뭐 교수 치고 해가지고 주식 투자 성공한 사람 몇 명이나 있겠어? 거의 없어요. 뭐 한두 명 있긴 있더라고. 근데 그분들도 성공하면은 교수 다 때려치고 그냥 전업 투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그런데 연연할 필요 없어요. 너무 이론적으로 할 필요는 없지만은, 그 기업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그 주변 환경, 여건, 뭐 분위기, 흐름, 뭐, 하여튼 샅샅이 알아보는 거야. 꼼꼼하게. 그렇게 알다 보면은, 그 기업을 또, 사랑할 수밖에 없나, 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좋아할 수밖에 없더라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뭐 특정 기업에 사랑을 하지 말라 하는데, 그 사랑을 제대로 해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사랑을 해보세요. 그러면 확신도 생기고, 아, 그래, 한번 가보자. 뭐, 제대로 장기 투자도 안 하잖아. 기껏 해봐야 뭐, 1년도 못 하는 분들 태반이고, 3개월도 안 되더라고, 3개월. 3개월도 오래 못 해요. 제 영상, 옛날 영상 보면은, 초창기 때 이제 뭐, 열심히 활동했던 분들 다 사라졌어요. 없어요. 그나마 남아있는 분들은 새로운 뉴페이스들이에요. 그때 보면은 막 초창기 때막 열심히 하겠다고 막 으쌰으쌰 했는데, 막한 달, 두달 지나니까 다 사라지더라고. 도망가고 탈출하고. 없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렇게 막 찐팬이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 도망갔어. 찐팬이라고 한 사람들도 다 도망갔습니다. 저는 그거 가지고 슬퍼거나 노여워하거나 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사람인지라 사람은 나약하거든. 자기가 마음 먹었다 해서 끝까지 갈것 같아요? 절대 아닙니다. 중간에 포기합니다. 장기 투자가 이 말은 쉬운데 이게 힘들더라고. 인간들, 특히 사람들, 장기 투자 한 100명 중에 한 명, 두명 정도 될까 말까 합니다. 100명 중에 만 명, 1000명이면 이제 뭐 우리가 대충 계산 나오겠지만은 힘들어요. 장기 개미들 장기 투자해 가지고 성공했던 사람 몇 명이 있겠어요? 좀막 흔들리면 떨어지면 난리 치고 막 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좀 기다렸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뭐 10만 전자 나올 때 그때 가서 매도해도 돼요. 그때 가서 수익 내고 그때 가서 즐기시라는 겁니다. 천회장의 그 이야기를 잘 듣고 실천하는 분들은 갑니다. 그냥 지금은 아 뭐야 할 때구나.
주워 담아야 할 때구나. 이제 그걸 깨닫더라고. 그렇지 않는 분들은 뭐 그냥 안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저는 강요 안 합니다. 저는 주식 투자 하지 말라고 그래요, 오히려. 하지 말고, 그냥 예적금 넣어, 예적금. 예적금 넣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하지만은, 삼성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한번 끝까지 가보라는 거야. 끝장 내보자! 천회상과. 끝장!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길 겁니다.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최악의 업황을 겪고 있지만은, 증권구에서는 저점 분할 매수 시기다. 뭐, 그게, 그런 의견을 내고 있어요. 저점 분할 매수 시기라는 거. 지금 FM 가이드에 보니까 24개 증권사가 실적 둔화가 예상되지만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을 매수를 의지하더라고. 매수 의지하고, 증권사 리서치 센터 보니까 대부분이 삼성전자 주가가 올해 1, 4분기 중에 바닥을 형성할 거래. 바닥을 형성할 거다. 바닥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KB증권에서 그런데 2000년이죠. 2000년 이후에 반도체 그 하락 사이클에서 업황과 주가 바닥의 신호는 감산 효과 가시화, 뭐 재고 감소, 가격 둔화, 그런 시점이었다고 하는데 주가는 1, 4분기 중에 바닥을 형성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과거 20년간 그 반도체 산업 역사가 반복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니까 올해도 예외가 아닐 거다. 예외가 아닐 거라는 그런 설명이 있네요. 예외가 아닐 거다. 그러면서 올해 2, 4분기부터 감산효과 가시화가 전망이 되고 고객사의 그 반도체 재고도 정상 수준 근접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DRAM하고 뭐 NAND 가격 하락 둔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이어서 그 반도체 주가의 업황, 그 경우 업황을 그 보니까 6개월 이상의 선반영하기 때문에 6개월 선반영, 삼성전자 주가도 업황 최악의 시기인 1, 4분기에 바닥을 형성할 거다. 그렇게 덧붙이고, KB에서는 그래요.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만원 유지하는 것 같아요. 8만원, 목표 주가 8만원. 그 삼성의 올해 1, 4분기 영업이익은 3조 원으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이투자에서. 그래서 대부분의 사업 부문에서 실적 둔화가 예상된다. 실적 둔화. 당연히 실적은 안 좋을 거예요. 이번에, 올해는. 이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잘 버티고 유지할 수 있는 기업이 누구냐? 삼성밖에 없어. 응? 이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는 기업 몇 개나 있겠어요? 다 자수빠자입니다. 다음에 망할 수도 있지만은 삼성만이 꿋꿋하게 잘 버티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2, 4분기까지는 실적 둔화는 지속되고요. 올해 연간의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한56% 줄어든 19조 원 정도, 19조 원 정도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 4, 4분기에나, 4, 4분기에나 수요가 이제 약간 회복되면서, 반도체 업황이 회복될 거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주가는 여전히 저점 배수 수준이면서 올해 말 주가는 현재 대비 큰 폭으로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분할 매수를 지속 공고한다. 지속 공고한다. 그렇게 전달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에서는 삼성전자의 그 목표 주가 7만 5천원. 7만 5천원을 유지라는 거야. 7만 5천원. 목표 7만 5천원. 삼성의 그 반도체 사업부의 DS죠. 반도체 사업부는 올해 1, 4분기하고 2, 4분기. 두 분기 영업적자가 예상된다고 합니다. 영업적자. 적자가 예상된다고 하는데, 업황 바닥 시그널이 보인다고 하죠. 그리고 하반기 강한 회복이 기대된다. 목표 주가는 7만 7천원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7만 원대가 눈에 보이는 것 같아요. 7만 원대 눈에 보입니다. 여러분 그 쫄지 마. 쫄지 마세요. 누구나 다 보면 삶에 있어서 다 흑역사가 있고 바닥이 다 있는 거야. 응? 삶이 있어서. 또이 바닥이라는 삶이 언제까지 계속 바닥이냐? 그것도 아니야. 또 올라가. 또 인생이 또 올라갑니다. 좋아집니다. 상승합니다. 또 돌고 돌더라고. 우리가 산으로 가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사이클 타는 것 같아. 우리 인생도 굴곡이 있더라고.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좋은 날이 있고 나쁜 날이 있고 왔다 갔다 해요. 슬픈 날 기쁜 날뭐 왔다 갔다 해요. 주가도 마찬가지. 이 주가가 우리 인간들의 심리야. 심리가 좋아지나 막 이렇게 말 그대로 좋아 좋다는 것은 막
매수하고 싶어하는, 사고 싶어하는 그런 것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면 주가는 올라가. 막 팔기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들, 심리들이 생기면 또 주가는 빠지는 거야. 왔다 갔다 합니다. 사이클 탑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일이 할 필요 없다는 거야. 그때 그 흐름에 따라서 가면 돼. 알겠죠? 천회장만 같이 가면 돼. 천회장하고 손잡고 가면 됩니다. 하여튼 우리는 찐팬들과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찐팬들 같이 가고. 하여튼 기회 되시면은 제가 뭐 이런 말 하긴 좀 그렇지만은 뭐 하여튼 멤버십 가입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정통 찐팬들 많이 가입해 주시고 나중에 2월 달에 한번 기회 되면은 얼굴 한번 봅시다. 나중에 내가 신년에 모임도 할 건데 그 찐팬분들 먼저 물어볼 거예요. 그냥 가서 보고 간단하게 서로 소통도 하고 뭐술 한잔도 마시고 기회 되면 노래도 한곡 부르고 천회장이 좀 움칩니다. 움칩인데 같이 부르면서 오붓한 한번 그런 모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힘내세요. 힘내시고 지금 어렵고 힘든 시기 겪어보면은 나중에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 한번 이게 하락장, 아주 지겨운 장을 겪어본 사람들은 나중에 주식 투자할 때큰 도움이 될 거야. 앞으로 어려움이 없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하게 쉬시고 또 주무시고요. 꿀잠 자시고 내일 새벽에 또 뵙도록 해요.